시작합니다. 사해와 흑룡화로 시작된 유아 문명은 홍산 문화기에 와서 화려한 꽃을 피운다. 우화량 적석총에서 발굴된 유골. 머리 옆에 낯선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바로 옥이었다. 옥은 형태와 용도에 따라 유골에 배치됐으며 사해 흑룡화 시기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다양해졌다. 한 무덤에선 무려 20점의 옥기가 나오기도 했다. 主要就是玉器，基本上不见陶器。后来的话呢，国大顺先生就叫做这个现象，是为玉为藏。从我们的研究来看，我觉得呢，这个主要是红山文化的古代先民对玉，是吧？应该说有一个崇拜的这个意思，非常看重。 홍산인들은 왜 옥을 숭배했을까? 조종 교수는 부장품으로 사용된 옥의 모양이나 위치로 보아 종교 혹은 권력과 관련이 있을 거란 주장을 한다. 홍산인들에게 옥은 영원 불멸의 상징, 하늘과 소통하는 상징이란 것이다. 아직 철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 홍산인들은 어떻게 옥기를 만들었을까? 지금은 현대화된 기계로 가공을 하지만 옥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래서 옥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한 직원의 목걸이인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품이라고 한다. 40년 경력의 장인 진량희 씨는 홍산옥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기술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5천 년 전엔 얼마나 걸렸을까? 홍산인들이 어떻게 옥을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오랜 작업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기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뭐 석기처럼 이렇게 상용할 수 있고 항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된다는 것은 결국 그 문명 단계에서는 옥기를 만드는 전문 장인 집단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옥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문 장인. 또 그중 최고급품을 소유하며 신께 제사 지내는 권력자의 존재. 홍산 문화 시기엔 권력과 신분이 이미 분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他的地位，他的权力，占有的财富上，都有了区别了，都有了差别，啊，有明显差别。进入这个高潮社会，就是说这个时候我们是叫做一个比较复杂的社会，哎，就是快要进入文明，哎。 문명 단계에 진입한 홍산 문화는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기원진들도 잘 가지 않는 곳, 적봉시 성자산에 홍산인들의 후예가 남긴 흔적이 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성곽. 기원전 2000년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은 홍산 문화를 계승한 하가점 하층 문화의 일부로 확인된 건물터만 232개에 이른다. 구조로 봤을 때 외성과 내성을 겸한 성입니다. 외성은 적을 방어하는 성이고 내성은 아마 이 신성시하는 무슨 신전이나 제사하는 곳으로서 이렇게 기원전 2000년경이 되면 유아 문명 지역엔 수많은 성들이 건축되기 시작한다. 요서 지역에서는 이미 70개 이상이 넘는 성들이 발견됐습니다. 70개 이상의 성들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분명히 제도, 즉 시스템이 갖춰졌을 겁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진 그 사회를 이제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 국가가 과연 어느 나라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사설을 검토를 해봤을 때 그 지역은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요서 지역을 터전으로 국가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세력은 고조선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인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가 나오는데 그 건국 연대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신화에 따르면 환웅이 웅녀를 만나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이 나라를 개국했다고 돼 있다. 이 신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고조선 개국 세력이 고음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화량의 여신묘에선 흙으로 만든 동물상도 함께 발견됐는데 새를 형상화한 소조상과 함께 곰발이 출토됐다. 남쪽 방에선 곰 턱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홍산인들이 여신뿐만 아니라 곰에게도 제사 지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홍산인들이 곰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 묘에 안치된 인골은 다리를 교차하고 있어 하늘과 교류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슴에 놓여있는 옥은 곰을 형상화한 것이다. 홍산 문화의 옥기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된 웅룡. 곰을 숭배하던 홍산인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세운 나라는 고조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현재 유화 지역 일대엔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비만 오면 침수되기 일쑤다.